내가 어제 누구 뽑았냐? 나? 응. 너. 나? 어? 아, 진짜로? 나? 응. 너. 나? 진짜야? 유한철 씨가 그나마 지금 좀 눈에 들어와요. 대박. 뭐야? 야, 잠깐만. 거짓말쟁이들도 지금 말 바꾼 거 아니야? 지금? 아, 자, 이름을 잘못 알았네. 어? 이름을 잘못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예? 아, 진짜로? 어. 거짓말. 아니면 거짓말 아니야? 좋아요. 댓글. 구독. 알림 설정까지. 유튜브도 돌싱글즈.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그냥 첫인상 봤을 때는 대인님이 제일 괜찮다고. 인터뷰할 때는 여기서 제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다민 씨라 했고. 그렇지. 그래서 괜찮다고. 그냥 혜진님 어제 데이트하고 그래서 근데 어제 물어보길래 뭐 설레했던 게 있냐고 물어보길래 설레인 건 딱히 없었거든. 왜냐면 너무 친구처럼 놀았거든요. 혜진 씨에 대한 마음은 없었네. 그러니까 그냥 친구. 봐봐. 다민 씨는 남사친이 너무 많다. 남 여자보다 많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난 절대 그거 안 할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호감이 가더라도 그건 애초 바로 접었고 어제 그 말과 바로 동시에 접었고 내가 다가가면 안 되겠다. 참 기분 나거든요. 기분 나거든요. 뭔데? 좀 안 맞을 것 같아요. 너무 좀 그런 거야. 되게 조용해서 나를 부담스러울 것 같아. 나를. 그래서 어제는 또 물어보는 거야. 어제 막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. 막 남사친 얘기 절대 안 된다고. 결이 되게 어제 물어봤는데. 그리고 결이 좀 맞는 사람은 말했지. 진짜? 진짜? 어? 야 뭐야, 뭐야 갑자기 훅. 뭐야 이거? 오? 남 처음부터 말해. 남자는 무조건 안 돼. 남사친도 안 돼. 그것만 아니면 네가 뭘 해도 난 신경 안 써. 너가 밤에 술을 먹든 친구는 만나든 남사친만 아니면 된다고? 아니면, 난 술자리에서 뭐 3, 4시간 동안 통화 안 보는 건 이해 안 되거든. 야 어디야? 이랬을 때 30분이나 1시간 안에 그냥 나 어디야? 지금 여기 있어. 도착했으면 도착했다.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. 맞아 맞아. 아 둘이 엄청 통했구나. 제일, 지금 이 자리에 제일 대화 잘 되신 분은 제일 안 맞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일 대화 잘 됐어요. 예리 형님. 그 서로 남사친 여사친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제가 생각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누구랑 더 맞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. 연애관이 제일 중요하구나 한정민 씨한테는. 그러네. 연애관이 제일 중요해. 너무 재밌다. 우와. 너무 재밌어. 기가 막히네. 그리고 결이 좀 맞는 사람은 말했지. 어제 누구 뽑았냐? 나? 응. 너. 나? 어? 아 진짜로? 나? 응. 너. 나? 진짜야? 언제? 왜? 진짜로? 아 진짜로? 어 나도 너처럼 얘기했어. 그렇게 결 때문에? 어.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. 사람을 대하는 거랑 사랑에 대해 대하는 게 저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. 저기 유한철 씨인가? 어? 유한철 씨. 어? 진짜? 네. 저만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 유한철 씨가 그나마 지금 좀 눈에 들어와요. 대박. 뭐야? 야, 잠깐만. 거짓말쟁이들도 지금 말 바꾼 거 아니야? 지금? 아, 자, 이름을 잘못 알았네. 어? 이름을 잘못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예? 아, 진짜로? 어. 아니면 거짓말 아니야? 거짓말을 한 저는 거야? 그냥 정민 씨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좋아서? 자기 찍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? 어. 난 뭐야? 몰라. 네 말이 맞을 것 같아. 그래요? 네 말이 맞아. 거짓말. 진짜야?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해? 순간적으로 그냥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? 진짜로? 아, 진짜로? 어, 나도 너처럼 얘기했어. 그렇게 결 때문에. 어, 어. 잠깐만. 어떻게 된 거지? 이게 왜 안 되지? 너무 좋아해. 귀여워, 또. 귀여워. 귀여워. 원래 잘 웃어. 잘 웃어. 몰랐나 봐. 아, 잘 안 웃더라고. 말해야 웃고 막. 나는 실없이 웃거든. 아... 혼자 있을 때 빼고. 아 진짜? 응. 예영 씨가 이제 표정이 되게 여유가 있어졌다. 내가 쟁취했어. 혼자 있을 때는 완전 무표정. 무표정인 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어?
방해하고 가야지. 아, 방해 여기 있어도 돼요 그냥. 어? 왜? 눈치가 보여. 아 그래? 왜 눈치가 보여? 아니 그냥 우리 얘기 없이 했으니까. 아... 자기도 타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. 아 그래? 되게 뭔가 미안한 느낌? 안 한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. 맞네. 맞네. 미안하지.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. 다른 사람 이제 서로 쯤 보니까. 근데 너가 나 죽었잖아. 삐졌어! 뭐 삐졌어! 귀여워. 내가 죽을 사람이잖아. 아, 아무 생각을 안 했지. 저건 진짜. 여기서도 뭐 가고 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. 아. 남은 사람들. 아, 그렇게? 단체로? 벌써 사랑 싸움이야? 그렇구나. 근데 고맙지, 그거는. 먼저 말해서. 진짜. 왜 그래 보지? 아니, 저기요. 왜 이거 부으려고? 아, 나 근데 고백할 거 있어. 뭐? 그 저희 인터뷰 때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어. 너. 아. 어? 오 맞네 그러면. 아, 그렇구나. 유한철.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어. 너. 아.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. 아 어떡해. 난 아예 다른 사람 얘기했나 봐. 누구 얘기했는데? 여기 있는 사람 중에? 어. 근데 그거 아니야. 나 아까 진짜 그래가지고 저기. 얘기하는데 어? 이거 어디로 가? 아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왔나? 여기 그분이 저분인지 그 반팔 아니 핑크 바지 유현철 아니고? 아니야 유현철 한정민이야 핑크 바지? 응 잘못 얘기하고 있었어? 맨날 인터뷰 잘못하고 있었어? 어제 그러네 진짜네 아 진짜네 진짜네 저기 유한철 씨인가? 유한철 씨 유한철. 반응 잘해주시고 대화할 때 저처럼 눈을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. 아 그건 한정민 씨가 맞네. 네. 그래 거짓말이 아니었어. 아니 왜냐면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죠. 그치, 네, 얼마 안 돼서 서로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. 잘 모르겠어 나는. 그렇다고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. 어떤 게 누나 이거 현철 차리고 봐야 돼. 차리고 내용... 보고 있어. 정확하게 유현철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유한철이라서 한정민의 한이 좀 들어가 있어. 아 여지가 있다. 여지가 그래, 한은 있네. 셋 중에 한자는 맞았으니까. 그게 너무 지금 걸려. 뭐가? 아,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정정하고 싶은데. 와 정말 솔직하네요. 진짜 솔직하다. 맞아. 근데 나도 이름 까먹었다 이랬는데. 아 그래? 진짜 리얼로. 방금 얘기했다. 아 진짜? 그래서 예. 나 그런 쪽으로 신경 쓰는 거. 연애하는 거 뭐 스타일 추한 거 같진 않던데. 아 내 거가 되면 좀 그렇지. 내 거가 되면. 그러네. 내 거가 되면. 인정. 난 쿨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. 나도. 남자만 없었는데 이렇게 남자만 없었는데 뭐 나이도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자식이 있는 그런 것도 자녀 의무도 안 중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. 사랑하기 올인하는 사람이 이런 연애가 진짜 맞는다. 야, 둘이 너무 맞아요. 연애관이 잘 맞죠. 돌싱글즈 공식 채널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돌싱글즈 공식 채널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